다음에 기우다님 데리고 여러분들 해전 초밥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전 초밥집 가서 봉청무가 쏜다.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거워. 아니 존나 맛있을 거 존나 많이 샀어. 이거 다 진짜 62시간 동안. 아니 초콜릿 씨발 이거 뭐야 이거. 62시간 동안. 형이 거의 친구들 보여줘 안 먹어. 아니 일단은 형님 본전 챙겨야 돼. 이거 마시자. 야 그럼 다음 분다. 다음 분 마시자 마시자. 내 손에 없으니까 죽을게. 본전 챙겨 이거 마셔. 이게 뭔데 이거 왜 샀는데 이거. 어떻게 마시도 우리가 샀냐고. 아니 이거 귀엽잖아 피카츄. 아니 이 새끼 이거 피카츄 사는 건 몰랐네. 이거 선물로 주려고. 아니 여기 팬츠를 왜 사는데. 누가? 계산 못할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아니 씨야 아니 산 거 다 꺼내봐. 일단 부어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싹 다 부어봐. 아니 뭐뭐 샀는데 혼자. 다 앞뒤 합쳐요? 야, 여기다가 다 부어봐. 다, 일단 다 나눠야지. 내 거 다 기억한다. 내 거 다 기억해. 자기 거 가져가봐. 자기 거. 샤워타올 뭔데 이거? 내 거. 아, 나 샤워타올을 왜 사셨어요? 집에 다 나갔어. 아, 나 샤워타올을 사셨네 진짜. 이거 왜 사요 샤워타올을? 부검해보자 부검. 와, 근데 뭐 샀는지. 진짜 개 많이 샀냐고. 물티슈 다 가져. 물티슈 거기 이거 다 쓸어 왔어요. 어, 와, 물티슈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진짜. 역시 이게 역시 남자들 혼자 사니까 여러분들 물티슈가 무조건 필요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붓자 그냥. 아, 다 부어, 다 부어. 와, 진짜. 와, 새끼 진짜. 아,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 이거 진짜. 왜 사냐고 이거를. 포켓몬 스낵 샀네. 와, 나 진짜 피카츄 요새 피카츄. 야, 이거 그 해라. 어, 에어컨 틀어라. 에어컨? 어, 그거 어. 누르면 된다. 와, 야 니. 아니 부어 그냥. 이거 다 이거 니가 산 거야? 예, 네, 제가 다 먹어야지. 와, 야 이 소세지 이렇게 많은가? 예, 네, 소세지도 다 먹어야죠. 어, 이거 아, 마실 것만 다 털어왔어. 다 처먹고 설사해. 다 부어, 다 부어, 다 부어. 와, 깨알 같이 이거 누가 샀냐 이거 진짬뽕? 내가. 존나 깨알 같네. 헷갈리려고 헷갈리려고. 아, 진짜. 나 누가 봐도 코카콜라 니가 산 건 줄 알았고. 아니 저 다 부었었는데 다 부은 거야?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다고? 이렇게 많아? 맞아요. 와, 씨. 물티슈. 아니, 물티슈가 존나 많아. 아, 이게 진짜 허니버터칩이라.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나 존나 좋아해, 이거. 와, 나는 먹을 것만 샀지. 나 어. 이거 진짜 페이드 사장님 없으면 안 했다. 이게 17만원치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좀 찍어줘봐. 진짜. 일단 그래도. 저는 좋아. 뭐야, 진짜. 저는 진짜 알뜰살뜰 사서 물티슈 다 낼 거예요. 나도 이거 거의 하나씩 먹읍시다. 좀 하나씩 좀 까 짜서 본전 찾아 형님. 어, 맛있 거 좀 마셔. 본전 찾아야 돼. 요구르트랑 이거 다 마. 아, 비싼 걸로 마셔. 빨개우유랑. 가방 다 먹어. 와. 가방 다 들고 왔어. 영악해. 어? 똑똑해. 영악하네. 진짜 괜히 영악한 그게 특혜지 그거 알아? 뱃눈 계산기를 지렸네. 뱃눈 계산기. 뭐 뱃눈 계산기야. 아니. 뱃눈 계산기. 거의 스쿼터급이었어. 아 진짜 개웃기네. 와 대박이다. 아니 그거 뭐야 다 집에 갈 때 다 네. 담아서 가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가방에 넣어. 안 들어가요 이거 다. 가방에 안 들어. 어 저 봉다리 큰 거 있어. 안 들어갈 거야. 큰 거 있어 저기. 어디에? 저 옆에 큰 거 봉지 있어. 거기다 담아가야지. 와 근데 이게 진짜 새끼 양말까지 쳐샀네. 와 양말 산 거 보세요 흥민이. 양말 샀고. 알뜰살뜰하게 샀어 생필품인데. 마실 거는 형님이 거의 다 샀고. 어, 마실 거는 내가 다 산 거야. 좀 독특하다 싶은 건 다 됐고 포카리랑 이런 거. 아니 초콜릿 누가 샀는데? 저 얼큼쩍. 야 니네 저기 저 비싼 초콜릿도 안 먹더만. 그 개비싼 초콜릿 있던데 이거 그냥 이제 관산용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이고
양말이랑 이제 빤스랑 이런 거 샀거든요. 에이, 아 근데 진짜 이 와중에 슈퍼추스 산 새끼 누구냐 진짜. 나. 아 슈퍼추스 왜 사요 진짜. 슈퍼추스 샀지. 슈퍼추스 저 뭐 200원짜리 아니냐 저거. 존나 좋아한대. 그냥 깔아야겠다. 와 근데 어떻게 저걸 550원 오차로 그래, 맞췄어요. 말이 안 돼. 솔직히 막말로 뭐 500원짜리 하나 뭐 있냐. 어? 하나 그거 안 썼음이고 그건데. 딱 맞췄네. 딱 맞춘 건데.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그 와중에 이제 56시간 14분 남았다고 야. 이제 우리 무비스타가 얘기해. 뭐 뭐라고? 56시간. 56시간. 이틀 하고도 이제 8시간 더 남았네요. 56시간 남았다고? 아 근데 이게 56시간 남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진짜 리셋이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아 나 아. 절대 안 껴준다 진짜로. 아니 이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알람을 끄고 가는 건가 씨발. 존나 어이가 없네. 왜 안 들리지 알람이. 아 진짜 리셋 때문에 멘붕 존나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든든해 든든해. 그때 이제 12분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리셋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거는 꿈이겠지? 아니야 꿈이겠지가 아니라 이건 좀 비빌 만한 게 안 된다. 시청자분들한테 비빌 만한 게 안 된다. 일단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좀 사람이다 보니까 막상 앉으니까 이제 어 근데 비벼볼라고 1분 딱 늦었을 때는 이건 비벼볼만하다 이건 비벼볼만하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와 아 근데 1분 늦은 건 진짜 존나 아깝다. 뭐 그래도 형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딱 어? 따고 괜찮네. 오늘 개이득이네. 와. 아니 이거 언제 타 싸가냐. 피카츄 이거 존나 잘 샀다. 이거 너무 귀엽던데 이거 뭐예요? 아우 소름. 이거 나 옆에 놔두려고. 이거 존나 귀엽다. 피카츄 귀엽죠? 그리고 또 저 피카츄 요거 이제 스낵 포켓몬 스낵. 야 그거 아니냐? 초코비가 아니냐 그거? 어 초코비인데. 야 초코비가 한번 먹어보자 맛있겠다. 안돼 내 거야. 아 한번 먹어. 아 싫어. 만원. 아 뭔 만원이야. 내 거 하나 음료수 줄게 빨리 한번 먹어보자. 이거? 어 초코비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자. 먹으러 계자 이런. 동네 아 초코비 맛있겠다. 아, 이거 안에 뭐 안에 들어 있는 거 줘. 안에 들어 있는 거. 뭐 들어 있을 텐데. 딱지 같은 거? 어? 까 봐요. 없어요? 딱지 딱 따줘. 어, 그거 놔줘. 빨리 줘. 뭔데? 아, 줘. 빨리 줘요. 어, 여기 사다. 그 까면 10만 원이다. 까면 10만 원이다. 아, 그거 하려고 산 거야. 뭔데 이게? 그게 이제 까지 안에 들어 있는 거. 잠깐. 이거 형님 잠깐 이거.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정말 옛날에 이거 컨텐츠 했었으면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가지고 포켓몬스터 빵 그거 다 쓸어 담았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옛날에 컨텐츠 할 게 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맞지? 생각해보면 포켓몬스터 빵 존나 한 100만원치 산다 이렇게 어그로 끌어넣고 스티커 뭐 나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까보면 하나씩 다 까보고 존나 재밌지 않냐 그거 진짜로. 요새는 그런 게 없어. 어 요새는 그런 게 없지. 띠부띠부씨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번에 포켓몬 고 나오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포켓몬 카드랑 따조 같은 거 있죠? 그거 존나 비싸졌어요. 아 진짜로? 막 몇백만 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켓몬 그 옛날 거기 어디서 나온 거지 형님들? 거기가? 샤니 맞나? 빵 어, 샤니. 샤니 맞지? 샤니에서 좀 생각이 있으면 포켓몬 빵 옛날 거 지금 딱 내놓는 거지. 그러면 바로 사가는 사람 존나 많을 거야? 포켓몬 카드랑 디지몬 카드 있거든요? 그거 팔아보려고 해외 사이트. 그리고 여기 알고 있네. 예전에 국진이 빵이 최고였지. 그치. 국진이빵. 아, 너무 오래됐잖아. 아니 진짜 국진이빵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알겠는데 빵. 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포켓몬스터 빵 그 뭐야 띠부 모으는 거 책 받침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얼마나 좋았었는지. 국진이빵이 지금도 나온다는데? 어 진짜요? 어 맛있어요? 무슨 뭐야? 맛있다. 아니 만원 달라니까. 아니 그거 뭐야 포켓몬스터 빵 중에서 어떤 빵 제일 좋아했는데? 나 초코롤. 어! 아아! 초코롤! 와! 초코롤 누구였더라 형님들? 초코 그 초코롤이... 고스 고스 맞나? 어, 고스랑 고스 아 초코롤. 아 초코롤 지기지. 그치 고스. 아! 로켓탄 빵도 맛있는데. 로켓탄 빵 괜찮지. 그 제일 맛없는 빵 있어. 뭔데? 이상해씨 빵인가? 그 뭐냐 나 하여튼 존나 많은 빵도 있었어. 어, 퍽퍽한 근데 난 소보루 빵도 좋아했어. 소보루 빵은 누구였지? 초코 소보루도 있고. 아, 초코 소보루 말고 그냥 소보루. 그냥 소보루? 응 그것도 난 좋아했었어. 그럼 누구지? 캐터피?
그 옥수수 그래 저거 저. 아 맞아 맞아 옥수수 좀 딱 창렬로 들어. 저게 창렬이야. 어. 빵이 창렬이야 일단. 그리고 항상 스티커도 이상한 것 떠요. 아 맞다 피카츄 빵이 제일 맛없었어. 맞다 이상한 막 이상한 맛 나고. 케첩빛 빵. 아 진짜 옛날 돌아가. 그거 왜 없어졌냐 근데. 아 진짜. 뭐. 안 나오는데. 포켓몬 빵? 네. 내가 봤을 때는 거야? 이거 만명 컨텐츠 되는데. 진짜 형이 너 인정? 어떤 거? 포켓몬 깡 거. 깡 50만원 치서 붙이는 거. 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거 한번 이제 똑같은 거 안 걸려보려고 막 비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거 들어오는 시간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 그거 다 외워가지고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오는 거 다 외웠어가지고 그거 한 시간에 늦게 가면 없어요. 그리고 있는 거는 다 뒤집혀진 것들. 알지? 빵 다 뒤집혀진 것들. 빵 헐은 것들. 봉지 헐어가지고. 빵 다 헐어가지고. 깨져 있고 빵 다 깨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존나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어디 동네 가면 이게 잘 뜬다더라. 그치, 어디 동네 그런 게 다른 동네 원정 원정 떠나고 다른 동네 가면 이제 뜨고 그런 게 포켓몬 고 포켓몬 잡으러 가듯이. 근데 나는 근데 그거 말고 나 그거 기억나는데 피카츄 돈가스인가? 아 돈가스 분식집에 파는 거. 피카 돈가스 그거 생각난다 피카츄 하니까 그거 맛있었지. 그건 아직도 있을걸요. 저기 이제 뭐냐 초등학교 앞에 가면 그러니까. 분식집에 그리고 그 전에 가면 이제 용가리 용가리 알아? 용가리 용가리 맛있어. 용가리 머스타드 소스 찍으면 그 진짜 좋아했어. 용가리 그 닭순살 같지. 그치 지금 맥너겟 같은 거. 아 포켓몬 요거 집에 모아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진짜 지금까지 먹고 있는 사람은 좀 약간 그 희귀성 있겠다. 그돈 되겠다. 지금 포켓몬 그 희귀 카드가 100만원이 한다니까. 100만원. 어? 진짜? 그러니까 팩이, 카드 팩이. 아, 진짜로? 오, 뭐로 비싸. 그 카드 옛날 팩에서 그렇게 뽑고 했잖아요, 카드. 문방구에 팔던 거. 그거 100만원 한다니까. 오. 상태 좋은 거. 아, 그럼 그게 더 비싸겠다. 그 뭐야, 저기 어디야. 내가 아까 전에 그 스티커 모은 거. 빵. 그거 그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컬렉션 집에다가 그러니까. 모은 사람 있거든요. 안 띄고 안 띄고 이렇게 모은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엄청 비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 포켓몬 빵은 중요한 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조그만하게 이름표, 그거 무조건 버리지 말고 놔둬야 됩니다. 맞아. 같이 붙여줘야 이름표 됩니다. 붙여져 있어. 그래야지 이게 그 넘버도 상품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모을 때 이름표랑 같이 모으는 친구가 있었고 연필통 이런 데 붙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표는 버리고 그냥 이제 모양만 붙이는 친구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진화별로 이렇게 순서별로 그치, 이렇게 붙여놓고 옛날에 그 말하면 디지몬도 있었거든요. 디지몬도 스티커 띄고 있었어. 아, 난 예전에 그거 했었었는데 덴버. 예? 덴이요? 덴버. 덴버 하는 거. 껌 그거 있잖아. 그 문신색 있는 거. 그거 했었어. 덴버 몰라? 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덴버 몰라? 덴버? 그 50원짜리, 100원짜리 껌 있는데 아, 그 풍선 껌 같은 건데 띄고 붙이는 거 있어. 공룡 모양 나온 거. 존나 어렸을 때. 아, 여기 손. 맞아 맞아. 그거 진짜 좋아했어. 그 껌도 그 미국 껌 아니야 그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거 되게 즐겼어, 껌. 그, 껌, 그거 있잖아. 껌 안에 그, 시리즈. 아, 만화! 만화 시리즈. 만화 시리즈. 아, 복골잼이죠. 그, 백골잼이지. 그때는 300원이었나? 그게? 그렇게 비싸. 아, 그래? 300원이었나, 그랬지. 아, 그랬다. 300원. 지금은 껌 안에 1000원이잖아. 이제 그 시리즈 책 중에서 제일 그거, 각, 재밌었던 거. 채브람 시리즈. 아, 채브람 시리즈. 그 고인돌 시리즈도 있고 만드기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재밌는 거 많았죠. 그거 냄새 좋았는데 종이에서 껌 냄새 살. 맞아. 그거 이제 다 사라졌어. 아, 껌 진짜 50원짜리 껌 그 빨간 거 기억나요? 공룡 그 주라기 모양 주라기 껌. 아 기억 날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옛날인데. 아. 난 옛날에 그것도 먹었었는데 깨돌이. 그쵸. 깨돌이. 그 오락실 그 있잖아 문방구 앞에 오락기 있잖아 그거에서 이게 밑에 깨돌이 다 나왔었는데 깨돌이 몰라? 조그만 그 동그란 거 초코 색깔 뽑기. 아 그거 초등학생들의 그 깨돌이 이제 피파지 피파 그것도 아니 맞아. 그리고 패키지. 옛날에 이게 사행성이 있었었어. 그 뭐지 매달 나오는 건데 그거 돈 나오는 데가 있었었어. 진짜로? 100원짜리 나오는 데. 100원짜리 나오는 데가 있었었어. 와 빠친코죠. 진짜 빠친코. 초등학생들했어. 초등학생들 이게 돈 나 깜짝 놀랐다. 잘못한 줄 알았어 진짜로. 이게 원래 보통 매달로 나오잖아. 돈 나오는 데가 있었다니까. 진짜 초등학생들의 빠친코죠. 그런 데 있었지. 그거는 이제 그 안 돼 원래는 안 돼요. 그렇게
와 이거 슈퍼 이거 언제 다 챙겨가냐. 와 아니 물티슈만 이렇게 딱 챙겨 까자만 아니 마실 것만 해도 이거 이틀 먹어도 다 못 마시겠는데. 너무 그 너무 많이 사긴 샀다 근데 네. 근데 봉준이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 그 제가 가지고 먹어야 돼. 아니 이거 못 안아놓고 푸파 시켜야 돼. 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못 안아놓고 푸파 마실 시켰으면 것만 존나게 샀는데 이거 못 안아놓고 푸파 시켜. 아니 그 뭐야 매달 이제 나오면은 매달 하나당 뭐 살 수 있고 그다음 매달 두 개 뭐 살 수 있고 막 그랬잖아. 그 매달당 하는 거. 아 근데 옛날에는 쪽자 있었는데 알지 그거 존나 좋았는데. 쪽자 해먹으면 그거 막 뒤고 저 아직 흉터 있어요. 쪽자 아 진짜로? 그거 하다가 잘못하고 뒤어가지고. 아 나는 근데 예전에 그 갑자기 그 생각 그런 거 생각나. 예전에 갑자기 생각 판치기 하나 판치기. 판치기 알죠 형님? 그거 진짜 많이 했죠 그거. 그거 판치... 선생님한테 걸리면 완전 그 판치기는 우리 중학교 때 한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 초등학교 때 동전 넘기고 판치기. 그 수학 익힘책이 잘 넘어가고 그랬어. 아니죠. 사회책이 존나 잘 넘어가.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사회책 국사책이 제일 두껍지. 아 국사책 어. 국사책. 국사가 제일 두껍지. 난 얇은 걸로 했네. 돼? 익힘책 같은 거. 와, 수학 익힘책 와. 아니 진짜 그게 존나 짜증났었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 만약에 교과서 안 들고 오면 옆방 가서 가지고 빌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걸 빌미로 갖다가 여자한테 한번 말 걸어보고. 아 그런 거. 그런 거. 아 여기 뭐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웃으십니까 형님? 어? 나 여자한테 말은 못 걸어봤고. 아니, 웃겨서 여자한테 말 걸었다고. 왜 웃깁니까? 아니 웃겨서. 아니 바보가, 웃겨서. 바보가 책 좀 빌려달라고. 포카리 한 잔 마셔야겠다. 아우 쓰라리다. 어? 이거 보고 있으니까 좀 쓰라리다. 아 라면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다. 라면 집이 없었는데 아 씨. 그러면 형님 드릴게요. 초등학생 존나 밝히네. 아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와 크림이 저거 누가 샀어요? 나. 예. 와 진짜 다 하여튼 다 이상한 건 다 얘가 다 샀어 그냥. 시장 저격이야. 다 자기 같은 거 골랐네. 아니 그냥 아까 거기 다 쓸었잖아 그냥 거기 있는 거를. 마실 거 있는 거 거기 다 쓸었어. 발주 들어온 거 다 넣은 거 같은데 여기. 근데 진짜 아까 편의점 사장님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남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 큰 손이에요 감전도 큰 손. 원래 감전동이 여러분들 부산 사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좀 듣보 동네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이게 핫센터라 해가지고 진짜 유명한 동네였어. 근데 이제 핫센터가 망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감전동이 굉장히 좀 안 좋아져. 상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상권 죽었는데. 지금 완전 죽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선거 나가면 뽑아주십시오. 무슨 선거 나가시게요? 감전동장이요? 동장은 네가 공무원 해야 나가지. 뭐 그때 대선은 또 바뀔 수도 있죠. 동장 민심 투표로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 투표로 하는 거. 동대장 같은 거. 동대장? 동대장도 공무원 아니야? 동대장도 공무원이야? 어, 동대장 공무원. 감전이장. 감전 이장이 아니지 동인데 명예 그냥 그런 거예요 마스코트 감전동 그러면 바보로다가 이렇게 바보 그는 참 좋은 바보였습니다 동상 기세가 통장 아. 통장 아 통장은 그 가능하지 통장 가능해요 통장 가능해 뭔데요 통장은 이제 뭐 몇 통 몇 통 할 때 그 거기 이제 짱 어 여기 몇 통 했어 대가리 아 이 통 여기 이 통이요 이 통장 이 통장 어 그럼 나 통장 나가겠다 어, 통장 그 그래 그거는 할 수 있다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 그럼 민심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뭘로 뽑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 그 통장 어떻게 뽑는가? 민심이 좋으면 되는 거야? 민심 투표로 하면 되죠. 통장. 너는 불가능이래. 민심 투표 나오니까 너는 불가능이래. 아 민심 투표야? 아니. 방송 후 민심 말고 방송 민심 나왔어. 방송 민심 말고 감전동 민심. 아니 그래서 그때 바보 국수 할 때 그때 좀 민심 그래도 아 근데 한 민심 샀지 한 순간에 말아먹었어 감전동 민심 내가 샀지 와 이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민심 한 순간에 말아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제 포켓몬 그 뭐야 체육관 관장처럼 이 통장하고 컨텐츠로다가 다른 통장 간판 깨는 거 한번 사봐 이 통장 간판 깨고 진짜 아이 손으로 뽑히면 진짜 대박이지. 아 또 하나 팽이 감사합니다. 하나 팽이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꼬마애들이 이제 형님을 초통령이 돼야지. 아 그래? 어 지금 초통령이 돼야지. 먼 미래일이니까. 통장 깨기 할 때 윷놀이로 윷놀이를 해야 돼, 윷놀이로. 집에 잘할 것 같아. 산발빵 해야 되고.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나이 먹고 이제. 포카칩도 형이 거예요? 아니 포카칩도 안 샀어. 봄 주자. 봄 주자 옆집 학장 공사 언제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옆집 좀 또 뺀다고 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래. 옆집 아, 주인이. 오지도 않는데? 응.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아빠 화났어 지금. 지금 계속 지금 민감한 상태야. 그 돈은 계속 주고 있으니까. 돈은 계속 주니까. 희한하네 그분. 여기가 뭐 이제 뭐 그건가? 재개발이 되려나? 그냥 밀어버려라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그냥 나 여기 그럼 밀면 이걸 뚫는 거죠? 형님 뒤에 있는 거 그치 여기 뚫겠지. 근데 여러분들 아빠가 가르쳐줬는데 이게 너무 안 써버리면 집이 썩어버린대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 집이 맞아, 썩는데 맞아. 사람이 살아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나가게 해야 된대. 와 근데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옆에 집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문을 일부러라도 아 강압 쪽으로 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라고 하더라고. 따는 거는. 그래서 지금 안 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저한테 한 1년 몇 년째 없지 않나? 정확하게 지금 한 풀 자라났겠는데? 5년? 5년? 근데 돈은 계속 들어와. 뭐지? 월세는. 무서운데? 혹시 진짜 뭐 나 그런 거 뭐 간첩인 거 아니지? 간첩이요? 그런 거 아이가? 아니 이거 해병대가 있는데 간첩이 있으면 때려잡아. 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거 씨 그거 잡으면 포상 효과가 얼만데 이게 바로 저녁인데 그거. 역시 5년이면 진짜 집 완전 안에 뭐 니 말대로 풀자랐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풀자랐겠다. 아니 귀뚜라미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저 밖에 귀뚜라미. 와 근데 이게 진짜 5년이면 냄새 쩝을까? 저 문 한 번도 안 열었을까 아이가? 그렇지. 짐은 있나 짐? 짐 다 있지 않아? 어, 그 대박 5년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좀 물랄라 해. 진짜. 어 근데 진짜 뭐 사람들이 아 진짜 너무 한 15%. 그러니까 아나 진짜 야, 냄새 너무 심한데 이거는. 아, 아니 지금 달력금 좀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잠깐만. 아 나 아, 너무 내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꼬리뼈가 다쳐서 가력근 조절이 안 돼요. 아 이거 옆방에 뚫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 근데 바람 나온다 여기서. 어 뭔데 이거 뭐예요? 구멍 뚫려 있는데 여기서 바람 나온다. 미안한데 그냥 그 뭐야 집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뚫려. 아 근데 냄새 존나 많이 나는데 진짜. 더 아 진짜 설사 냄새 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못 참겠는데. 옆보기 구멍? 어? 옆보기 아 잠깐만. 아 진짜 아야 야 잠깐만 자 지금 아 진짜 아 뭔 소리야 진짜. 아 진짜 야 아니 창문 닫아 나왔어. 야 진짜 진짜. 아, 또. 내 똥상 아니지. 진짜, 진짜 그냥. 아, 저게 썩어도 난다. 와, 야, 내가 이런 아우, 쨔스. 아우, 쨔스. 아우, 쨔스. 옆보기 구멍도 있어. 반응돼. 아, 잠깐만. 아, 진짜 싼 것 같은데, 냄새가? 잠깐만, 지금 표정. 약간 시원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자세 봐. 지금 침대 카발 묻을까, 뭐. 대사 못하고. 침대를 못하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배불러 갖고 눕고 싶어. 어. 누우면 잘까 봐 지금 그럼. 자 시간 됐지 않나? 어, 지금 5시 다 됐어. 아, 다 야 이거 5시다. 이제 시간 어 됐다. 어 가겠다. 이거 들어봐요. 와, 아니 우리 집에서 그냥 조금만 놀다고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동시에 갖고 뭐. 벽이 근데 왜 이렇게 노랗지? 아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사냐고 하시는 분들 스튜디오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네, 여기 스튜디오 아니고 진짜 사는 집입니다. 예. 별로 밝아. 아 나 박스 괜히 샀네. 아 빨리 이거 그 뭐야 가져가십시오. 예 본인 거들. 다 못 받아. 참.
프링글스 누구 건데요? 프링글스? 프링글스 누구 거야? 나 아닌데? 나도 아닌데? 내 거다. 나 아니 허니버터 지금 엄지로 샀는데 아 이거 괜찮다 허니버터 나 허니 맛이 좋아요. 이게 담는 거 존나 웃기네. 이게 양말인지 있거든. 아니 샤워타올 이거 왜 샀어? 아 근데 샤워타올은 진짜 극혐이다. 아니 진짜 근데 샤워타올 이렇게 다 써가지고 팝바 입은 못해. 누구 어떤 쿰척인데? 예. 나. 와 종이컵 종이컵 개극혐이네 진짜. 와. 그러니까 샀지만. 이거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가네. 아니 내 가방 몇 개 넣으면 되니까. 커피도 이거 너한테. 나. 바나나 많이. 바나나 딸기. 나 이거. 바나나 이거 이제. 이거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닌데. 다 이제 봉준이 없거든요. 어, 그게 없어. 라면 한 개 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다 내 거가. 어. 이거 진짜, 이거 냉장고에 다 넣어야 된다. 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아, 다 넣어간다, 근데. 나 냉장고에 그래도 넣어야지. 이거 다 썩는다. 아, 자, 그,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이거 한 번에 넣어. 아. 행복해. 행복한 봉준이. 어, 야, 터진다. 아, 일단 조심. 잠깐만. 와, 냉장고에 깜짝이야겠다. 마실 거면 충분히 몇 개야, 이게. 와, 근데 왜 이렇게 요구르트를 많이 사? 약간 변비 같은 거 있나? 변비 대장. 아, 여기 올려고 형님. 요구르트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여기다 올려올 테니까 차고 넣어요. 옮기고. 전달해야겠다. 아, 그 와중에 콜라 귀신같이 생겨났네. 그러니까 코카콜라 진짜 오진다 오죠. 전달로 갑시다. 응. 그러면 이거를 저도 세워놓고 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싸그리 담았구만. 야, 뭐가... 비타민 주스도 넣었어. 뭐 왜 이래 행복해. 오늘 개꿀잠 자겠구만. 아, 회사 피도 잘하겠어. 흠이야, 네 원래 그거 잘한다. 이거 네 몰래 와서 가져간다. 이거 그거 해라. 개새끼. 진짜 새벽에 씨발 펩시 가져갈 때 진짜. 아니 가져가는 건 고마운데 존나 음흉하게 가져갈래. 존나 빡쳤어 진짜. 그거 모르죠. 뭐 그때 왔을 때 형님 좀 많이 때렸어요. 뺨 좀 많이 치고가 안 깨더라. 근데. 야, 네 솔직하게 말해라. 어. 니 내 없을 때 우리 집 한번 들어온 적 있나? 한 번도 없나? 그때 펩시 말고? 어 있었지 한 번. 한 번 그때 뭐 보조 배터리 가지러 왔을 때. 계속 내 없었나? 어 아 형이 있었어요. 형이 아, 다 있었어. 근데 야 니한테 진짜 그 냄새 난다. 물알냄새. 물알냄새. 아 좀 이상한 아, 소리 진짜. 나. 물알냄새가 나요. 그때 진짜 난 소름 돋는다. 아 근데 잘 때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잠기가 안 밝은 게 아니라 밝아요. 그러니까 인기척 있으면 코 고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딱 뺨을 툭툭 치면 이제 코 고는 거 멈추고. 재밌어 그 괴롭히면. 코 엄청 굵고 때리고. 왜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 잘 때 때리면 이제 기분 좋지. 욕도 좀 해보고. 다 준 거가? 아니 덜. 어. 아 화장실에서 약간 찌르는데 그건가 보다. 아, 뭔 찌르네요. 화장실 찌르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그럼 니 물알냄새지. 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와, 이거 존나 왔다. 야, 이제 한동안 진짜 편의점 안 가도 되겠다. 오, 뭔, 왜 떨어뜨리는데. 끝났나? 아, 더 있어. 더 있다고? 냉장고 터졌는데? 그 약간 요구르트도 얼려서 먹으면 맛있지 않나? 아, 안 먹어? 화장실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야 임마 대리만족 느끼는 거야 임마. 어? 빨리 갖고 온나. 와 소세지 존나 많이 샀어요. 크래미도 존나 많이 사고 여기 봐봐. 아니 한참 있다 여기. 더 있나? 어 뭐 있어. 아씨 뭐 이렇게 많이 샀는데 미친 새끼처럼. 아 예 냉장고 한번 찢을게요 잠시만요. 이쪽에 좀 지나가야 돼서.
와 진짜 냉장고 이거 터지겠다. 야 이건 뭔데? 아니 이거 와 장사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와 이거 진짜 그 대박이네. 이게 여러분들 진짜 백수술의 로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있으면 뿌듯하겠네. 이제 뿌듯하겠다. 냉장고 열 때마다 기분 개 좋겠다. 오, 골라 먹을 수 있고. 편의점 고객님 느낌이잖아요. 이 정리 정도만 좀 잘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틀게 해놨네, 이거. 됐나? 끝났나? 이제 나머지 다 과자랑. 이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내 비상시착 거. 행복한 표정 한번 찍어줘.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만간 잘 때 냉장고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오자. 오케이. 먼저 들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 좀 그러지 말아줘. 아 왜요? 뭔데 아, 이거? 싱그러워 죽겠네 진짜. 와 나 진짜 정 떨어지려고 하네. 스타킹. 그래서 이거 안 버리고 여기 놔두냐? 아 진짜. 싱글싱글하네. 이제 컴퓨터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일단 근데 이거 제가 발로 밟고 가야 되는데 못 봐야겠다. 이것도 우리도 한 분 들고 간다 그래. 야, 미안한데 네가 산 돈? 네가 산 거? 58시간 나왔어? 어? 무슨 약인데? 꼬리뼈. 아. 진통제? 응. 같이 해갑시다. 어. 여기서 하고 가죠. 자. 잠시만, 나 가만히. 아, 쓰라리다, 씨. 막판에 장기에 넘어갔으면 안 됐어. 아, 막판에 맞죠? 그 빅딜 안 했으면 참, 우리가 기분 좋겠지, 놀리는 거였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준이 형 남은 58시간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네. 봉준이 형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한 번만 때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세요. 아니 근데 흥민이랑 민구 형이 간대요 형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뱀눈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형이 리셋 조심하고. 와, 씨, 이거. 오늘도 동초는 거 보네. 진짜 존나 짜증나네, 진짜. 가세요. 안녕,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와, 씨. 이게 맞네. 공허하다 갑자기. 하지만 컴퓨터가 존나게 좋다. 크으, 야 컴퓨터 잘한다 하다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 300만원짜리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렸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닝와이드 축구에 관해서 여러분들 토론을 가져가 보는 시간 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무닝와이드 축구에 관해서 토론을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냐고 8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일단 공지 다 쓸 거예요. 아, 공지가 아니라 여기 다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야 부산행 그 뭐냐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스포를 하던데 스포 어디서 스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보고 스포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아니 아직 개봉도 안 했던데. 아 시사회 보고 스포를 하는 거야. 아.